언젠간 슈퍼개미!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 슈퍼개미는 슈퍼개미는 내가 볼 때는 점점 멀어지면서 파워 유튜버에 지금 한 주객이 전도되고 있어. 내가 지금 왜 그거 안 해? 원래 이게 유튜버들 전략이 뭐냐면 유명세를 키워. 그 다음에 그 유명세를 가지고 뭘 팔아. 그게 이제 전략이거든? 나도 그게 가야 되나? 그러고 싶지 않은데. 아, 너무 안 돼, 이거. 아니, 끝도 없이 팔아. 이거 외인이 팔아서 그런 거거든? 아, 조선일보 좀 그만 보라고, 지금. 아니, 근데 중국 때문인가? 근데 수출주들은 괜찮아. 건설, 금융, 유통, 음식료. 이런 거 중국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? 야, 좀 얘기 좀 해봐라, 비나. 너 그거 내가 물어보면 꼭 대답도 못 하면서. 이거 왜 이러는 거야, 이거. 지금 8월부터 그냥 내리 파는데 끝도 없이 파네. 이거 빠져봐야 2000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여기서 한번 버텨야 되거든. 오늘 이제 벌써 5일이야 첫 주 지났잖아. 다음 주 중에는 이제 바닥 나온다고 보는데 그나마 우리 거 중에 선방하는 종목 더 오르는 종목도 있긴 해. 지금 뭐 한지칼로도 좀 올라가고. 아, 근데 다른 거 건설 섹터가 끝도 없이 땅을 파는데 미쳐버리겠어 진짜. 학교 선생님 한번 만났다 그랬잖아, 텔레그램에. 그 친구가 이제 나 만나기 전에 이제 건설해서 다 보다가 풀배팅을 딱 때렸거든? 다른 것도 수익 괜찮아. 이 친구 그거 풀배팅 안 때렸으면 수익률 진짜 괜찮았을 거야. 그 태영건설이 지금 개꼬라박으면서 지금 개량 박살. 그래서 우리는 얍삽하게 해야 돼. 아, 나는 버티는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이거 답답하지. 이거 계속 막 빠지면은 왜 이러는 거냐, 이거. 대답 좀 해봐, 이거. 외인 형들. 어? 진짜 조선일보 맞아? 폐간시키면 돼? 그래도 다 빠지는 데는 다 한계가 있어. 결국은 와, 한번 버텨보자고. 왜 뭐 한두 번, 이 정도도 뭐 하락도 아니야. 그냥 좀 지루해서 그럴 뿐이지. 다음 주까지만 좀 버텨보면 될 것 같아. 아니, 주가만 보면 이거 나라 망하나? 이런 생각 드는데, 이럴 때가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때야. 용기를 많이 내면 안 되고, 물어보더라. 그렇죠. 레버리지를 좀, 아니야, 지금 넣어두라고. 넣어두라고. 지금 아니라고. 반대면 터지고 또 온다고. 기다려보면. 혹시 오면 그때 쓰면 되니까 남겨놔야지. 안 와서 올라가면 좋고 행복하고. 근데 좀 너무 섹터가 이제 좀 쏠리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. 어제 이제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. 내가 올 방송 초에 팀원 뭐라 그래, 팀원. 어렵다. 팀원 어렵다고. 난 처음에는 소문 나기 전에 알았지. 재무 보면 딱 알거든. 매각 얘기 나왔잖아. 롯데에다가. 그랬더니 이제 서로 아니라고? 난 팔려고 한 적 없는데? 롯데, 난 살려고 한 적 없는데? 이거를 산다는 거는 이거는 몰라, 내가 롯데 오르면 난 안 사. 이거 절대 안 사. 너무 비싸. 말도 안 되게 비싸고. 1조 뭐 3천억, 7천억? 아, 이거 너무 비싸다. 말도 안 된다. 가만만 있어도 시장 개편될 게 딱 뻔히 보이는데 이거 누가 가져와. 이거는 고객 충성도가 없어. 쿠팡이 날아가잖아. 많이 팔잖아. 근데 갑자기 팀원이 막 또 싸게 팔잖아? 고객들 다 글로 가. 인간은 그런 거야. 그렇게 돼 있어. 고객 충성도가 없다니까. 그거 내가 다 예상한 대로잖아. 그랬더니 지금 매출 채권 담보로 유동화 한대잖아. 지금 어렵거든. 거의 뭐 내 예상 그 냉철 노스트라 냉철 다무스 이거 절대 못 쳤. 그렇지 않냐? 어? 나는 이거 주식 투자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 이런 예측을 해야 돼. 내 예상대로 다 흘러가거든. 그럼 이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한대. 돈을 빌리는 거야. 근데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야. 그 다음에 이제 IPO를 한대. IPO를 해서 일반 대중들의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영위한다는 건데 아, 이거 괜찮을까? 이거 될까? 만약에 된다고 하면 소액주주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상황도 연출이 되니까 이것들을 이게 쉽지 않다. 지금 거의 뭐 최후의 수단들을 뭐 꺼내고 있다는 거거든. 지금 롯데하고 얘기도 얘기가 이게 이 바닥에 있으면 알게 돼. 이게 얘기 안 놓고 갔을진 않았을 거야. 근데 딜이 이제 안 맞았겠지. 가격이나 뭐 이런 걸로. 그래도 그런 적 없는데 이랬을 수 있다. 뭐 난 알지만 이랬을 수 있다. 이마트도 이렇게 쭉쭉 빠지네. 그래, 이마트는 걱정 없어. 그 다음은 이제 위메프였는데, 위메프는 게임회사. N형이 도와줬잖아. 위메프는 지금 좀 살아났어. 괜찮아. 쿠팡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. 이제 봐, 올해 적자 대략 지금 나오거든? 작년도랑은 비교 안 되게 적자야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손형이 안 넣어준다. 마사요시 형이 안 넣어준다. 그럼 어떻게 되겠냐? 그치. 안 놔주면 전략 완전 수정해야지. 실리주의도 완전 바꿔야지. 지금 IPO로 이거 끌어당길 수 있는 자금이 몰라, IPO 이거 가능할지도 이것도 좀 봐야 돼. 적자잖아. 적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. 이거 나중에 이거 국민들 돈 해서 했다가 추가 안 되고 수익 못 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된단 말이야. 상장 심사에서 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조심스러워. 공기업 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자리 보전이거든. 이거 말랑 그런 거 싫어하거든.
이게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. 근데 쉬운 회사 하나 있지. 다 어려운데 쉬운 회사 있어. 괜찮아. 이마트? 정답! 어렵게 나온다. 롯데도 괜찮아 차라리. 그게 그 버틸 수 있는 그 자산의 그 힘인 거거든. 이거 이마트 사란 얘기는 아니야. 오늘 또 빠지긴 빠지네. 근데 지금 이제 어려움도 장기적으로는 기초 체력이 튼튼한 사람이 나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리고 뭐 거기는 바보야. 똑똑한 사람 다 있는데. 지금은 내가 예상한 대로 아직까지 가고 있다. 중간 점검 한번 한 거야. 그래서 우리 그 투기금 박씨 시작했잖아. 돈 들어온 거 같다가 이제 그런 거 사야지. 이거는 어떻게 내가 운영할 거냐면 뭐 계좌 그냥 깔 거야. 그리고 누가 지금 후원해줬는지 어떤 돈으로 뭐 샀는지가 다 공개되는 거야. 이건 장기 프로젝트야. 이거는 한 15년 15년 동안 이제 시작할. 아니 방송 그런 것도 많아. 이거 막 몇십 년짜리 있잖아. 전원일기 그거 몇 년 했냐. 그런 방송이야. 그래서 애기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자본이 느는 거. 내가 이걸 왜 하겠어 투기꾼 박씨. 애기 교육한다. 이게 제일 1번은 우리 아들의 경제 개념 깨우치는 거. 2번은 뭘까? 알려주는 거. 이거를 봐라. 봐서 자녀 교육에 이런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. 15년 뒤에 딱 갔어. 근데 그게 진짜 자금 계속 불어가지고 돈이 큰 돈이 된 거야. 15년 뒤에. 얘가 성년이 됐을 때. 그래서 아빠 페라리 사준다든지 뭐 그런 그런 보람찬 일에 쓸 수 있는 게 딱 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저거구나 알 거 아니야. 그럼 반대일 수도 있지. 망했어. 주식은 참 위험한 거구나.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. 역시 옛말 틀린 말 없고 남의 말 틀린 말 없다. 아, 증명이 되는 거지. 어느 쪽이든 괜찮아. 한번 해보는 거야. 나는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.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벌지인 거지. 근데 그 사이에 애가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고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점점 더 부자 돼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거거든. 그래서 20살에 진짜 부자가 된 거야. 우리 아들이. 그럼 어떻게 살겠어? 행복하게 살겠지. 그냥 갑질하면서 그냥 만나리로 그냥 난 내가 누군지 알아? 어? 내가 투기꾼 박씨야! 그러면 살겠지. 아나무인으로 돈이 가지고 사람 배는 게 없어지거든. 근데 이게 인성교육에도 중요해. 어렸을 때부터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도. 그래서 이건 교육용 콘텐츠야. 이거 보고 아 저 새끼 뭐 아들까지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그렇게 힘들진 않아. 나는 이게 사회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그럼 좋은 방송 있잖아. 다스베이다 가면 돼. 한 번 또 지나면 한 번 쳐내야 돼. 이거 사람들. 근데 이걸 보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. 또 아들 딸 자녀 계좌 터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해보는 거 좀 같이 이렇게 사보고 내가 이거는 변동성이 작고 장기로 우리 아이가 들고 있어서 괜찮을 만한 회사를 해줄 거야. 그래서 광고를 뭐 조금 들어오겠지. 한 달에 뭐 몇만 원 들어오겠지. 그럼 그 몇만 원 광고를 들어오는 건 달러잖아. 그거 가지고는 미국 주식 사고 이제 후원 조금 들어오는 거 있지. 그런 거 같은 거는 한국 주식 사고 지가 또 알바 또 할 거 아니야. 그럼 알바 한 거 가지고는 또 주식을 계속 사게끔 할 거야. 한 5살 정도면 자기 먹고 살 것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. 스파르타식이야.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원래는 내가 있잖아 스파르타식으로 투견이랑 우리 아들 딱 놓고 싸우는 거 있잖아. 300 봤지 300. 딱 영화 시작하면 그 300 왕이 어렸을 때 딱 창 갔다가 확 한다고. 그 법에 두 개가 걸리더라고. 아동보호법에 하나 걸리고 동물보호법에 또 걸리지. 양빵으로 걸리더라고 이게. 투견도 하나 섭외해놨어. 무서운 게 있잖아. 늑대는 어디서 구할 데가 없고 골든 리트리버 이런 거 있잖아. 무서운 거 막.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 방송을 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자기는 알지. 내가 평소에 이렇게 키우는 거 알잖아. 평소에 우리는. 이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야.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돈에 대해서 좀 더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좋은 거야. 그게 나만의 방식이야. 해보는 건데 나는 이게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. 그다음 시청자들 보는 거지. 투기꾼 박씨의 삶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에 대한 거. 나 그럴 거야. 투기꾼 박씨가 반장님한테 아 나 하기 싫어요. 나 그냥 막 살래. 알았어. 그 있어. 우리 또 투기꾼 박씨 2호 있어. 2호. 또 걔도 아 나 싫어요. 나 안 해요. 아, 알았어. 하지 마. 우리는 아니 내가 강제로 뭐 시키는 거 봤어? 뭐 안 봤어? 안 봤어. 우리 아들 지금 방송 찍고 아빠 왜 방송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? 매일 하고 싶어요. 그렇잖아. 왜 아빠는 맨날 하니?
막 하고 싶은 거 즐거워 사는 거라니까. 안 됐다 그럼 셋째 3호기, 안 된다 그럼 또 하나 더 나, 하나 더 나 4호기 기지. 무한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이거. 투자도 뭐라고? 끈기. 근성이야 근성. 그냥 자녀 교육도 뭐다? 근성. 근성이야 근성. 기다려주고 한번 본인도 주식 아마 등락에 조금 크면 이제 스트레스 받을 거야. 그럼 어렸을 때부터 느끼면서 아 그냥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거야, 모아가는 거구나. 그래서 우리 준우 또래 애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자본가가 됐을 때 그게 국력이라니까. 그 자금을 또 이용해서 회사들이 발전하고 또 회사의 가실이 또 국민들한테 오고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야. 지금은 그게 완전히 끊겨졌잖아. 지금 완전 적폐 세력 아니야. 내가 왜 투기꾼 박씨라고 내가 방송 이름 지었겠어. 아 그래 니들이 우리를 투기꾼으로 본다. 알았어 내가 투기꾼이 돼주겠어. 이런 거잖아. 약간 그 반항 심리 아니야 이런 거. 투기꾼 박씨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겠다. 근데 이게 정말 바른 길이거든.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교육 같은 거 시킬 필요 없다. 이건 이게 교육이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. 그래서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들, 관심 있는 분들 투기꾼 박씨 보시면서 교육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. 이거야. 이걸로 뭐 내가 뭐 국유영화를 누리고 그런 건 없어. 이렇게 자녀 교육도 이렇게 잘 시킬 것 보면 어떻게 되겠어. 둘 다 슈퍼게임. 둘 다 슈퍼게임이 되는 거야. 근데 투기꾼 박신 좋겠다. 어린 나이 슈퍼게임이 될 거니까. 난 내가 볼 때 이대로 가다가는 한 90살쯤? 방송 90살 찍어서 내가 슈퍼게미가 됐어. 슈퍼게미.